이즈나의 아키 인사이드 4차 CBT 12번째 업데이트 컨텐츠. 안녕하세요, 이즈나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키에이지 4차 CBT의 12번째로 업데이트되는 콘텐츠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즈나와 함께 살펴볼까요? 새로운 탈것, 농업용 달구지가 추가되었습니다. 농업용 달구지를 사용하면 다수의 농작물에 편리하게 물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물에서 물을 퍼와서 이렇게 물을 뿌려주면 되겠습니다. 농업용 달구지의 뒤편에는 등짐을 실을 수 있는 짐칸이 있습니다. 짐칸은 여러 개의 등짐을 한 번에 나르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잠수모에 이은 본격 해양 콘텐츠인 물갈퀴. 물갈퀴를 착용하면 수영 속도가 50%만큼 더 빨라집니다. 신규 탈것인 탈해가 추가됩니다. 무시무시한 듯 하면서도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 탈해. 특정 레벨이 되면 탈해는 탑승자와 자신을 일정 시간 동안 은신시켜주는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집안에 빛나는 시리즈 제작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작대에서는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 제작대에 없는 특별한 아이템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돌을 날려서 성벽을 부수는 공성병기인 투석기가 추가되었습니다. 투석기는 전투 중에 제작하여 사용하는 공성병기로 매우 긴 사정거리를 자랑합니다. 도면을 사용하면 제작대가 생기며 필요한 재료와 노동력을 소모하여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제작된 투석기는 바닥에 고정되기 때문에 이동할 수 없으니 제작대를 설치할 때 위치와 방향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와, 이번 주에는 정말 많은 업데이트가 있네요. 자세한 내용은 패치노트에서 확인해주세요. 이즈나의 아키인사이드는 여기서 끝!